네, 오늘 전문가들은 세 분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두 분은 보합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보합장 전망합니다. 관심 종목으로 현대글로비스 꼽았고요.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국콜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을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상승장 전망합니다. 관심 종목으론 SK텔레콤 선정했고요.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 보합장 예상하면서 코스닥은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철 이사는 상승장 예측하면서 시공테크 관심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일 유가증권 시장이 넉 달 만에 2,500선이 깨졌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먼저 서용원 전문가님 예측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기술적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유가가 좀 안정을 찾는 모습들은 뭐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된 모습들을 보였고요. 뭐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존이 엔트로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애플의 아이폰 15가 중국에서 생각보다 좀 주문량이 많음으로써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기술적 요인에 의한 상승세가 좀 이었다라고 볼 수, 기업적인 요인에 의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좀 상승 자체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좀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AI 관련된 종목들은 거기에 따른 흐름들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거고 삼성전자도 전일부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수의 움직임이 하락폭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은 보일 수 있겠지만 상승 역시 좀 거래 대금이 좀 감소함으로써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업종 순환매 종목 장세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화면에 고르지 못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상승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윤정식 사모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저도 서영원 전문가님과 마찬가지로 하단으로 더 많이 지금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하단을 좀 더 크게 내렸었다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채권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많이 올랐죠.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 우려감 많아졌고 그러면서 하락이 심화되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낮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저가 매수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단을 좀 받쳐준다라는 부분이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기에도 쉽지 않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저가 매수 빼고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여전히 많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고 중국 부동산 우려감, 헝다그룹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좋아질 만한 게 사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상단도 막혀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상당히 좀 얇은 박스권으로 해서 좀 횡보하는 모습들, 박스권 안에 있다 그러면 종목별 차별화 아니면 종목별 슬림화 그러면서 매수 대금 줄어들고 거래 대금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 나타나겠죠. 상당히 좀 보수적인 시장 투자 전략이 요구되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하겠지만 상승을 이끌 만한 동력이 부족한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제한적인 움직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같은 증시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용원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현대차 그룹에 속해 있는 물류와 해운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용선료가 계속 상승함으로써 좀 단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 증가가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최근 좀 시세가 좀 들어오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대차 그룹 내 폐배터리 재사용을 담당함으로써 신규 사업으로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현대차그룹 내에서의 좀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 국면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 방에 매수하기보다는 연휴 이후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전략을 세워나가 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폐배터리 재사용 사업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해주셨고요.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상무님께서는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최근에 중국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못 받았죠. 중국 관련 종목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OEM 종목들은 여름에 좀 뜨거운 여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시장이 제가 박스권이 되고 슬림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이럴 때는 이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더 안정적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배당이라든지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한국콜마는 가장 중요한 실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한국콜마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50%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콜마는 크게 국내와 중국과 북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내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인센티브 충당금 반영분을 감안해도 뭐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 1분기 흑자 전환한 데 이어서 2분기 영업이익률이 16%입니다. 중국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북미가 사실은 조금 아쉽지만 북미는 이 북미 합산 영업 손실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이 지금 북미 쪽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도 지금은 영업 손실이지만 빠른 속도로 적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반기 실적 좋았는데 그럼 하반기 어떻게 되느냐. 하반기도 상반기 못지않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 매출액 1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900억 원을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하반기 영업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이 중국 시장 내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연휴 기대감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투심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이런 중국 분위기까지 더해진다라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한국콜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